시간에는 섭태승론 농강 3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뭐 상자부 대통의 비바사론, 대비바사론, 그 다음에 구사론을 하고 이제 대승으로 넘어갑니다. 대승으로. 더 마하야나 상그라하. 섭대승론이라고 그러죠. 마하야나 컴펜디엄 썸마리 is a key work of the yoga chara school of Mahayana Buddhist philosophy. Attribute asanga. The Mahasanga, Mahayana Sanghara is a comprehensive work on the central doctrines and practice of the yoga chara school. It was translated into Chinese by Paramatta and became the central text of the Salun school. Although no Sanskrit original has been found, the work survives in Tibetan and Chinese translation. Daisho Tripitaka, together with commentaries. There are two commentaries. Work. 여기 띄어야 되겠네. Vasubandhu의 Mahayana Sanghrava, Sanghra Bhasha and the Mahayana Sanghra Pani Pandana by Ashibaba, first half of the 6th century. 이제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Mahayana Sanghra는 섭대승론은 마헤나 컴펜디엄, 그러니까 대승불교에 대한 개호다 이거죠. 개호, 아상가. 아상가에 기인한 마헤나 불교 철학, 요가 철학 학파의 핵심입니다. 아상가. 아상가는 누구냐면 무착을 얘기해요. 무착. 무착. 무착과 아상가와 바수반두는 세치는 형제죠. 형제. 그러니까 대승불교 철학의 요가 철학. 요가 철학이라는 것은 유시각파를 얘기하죠. 유시각파. 학파의 핵심 작업입니다. 이게 대승불교 하면 이제 중간 유식인데, 중간 유식. 그리고 이제 섭대승론은 요가차라 학파의 핵심 교리와 관행에 대한 포괄적인 작업이고, 그것은 파라마타 진제에 의해 중국어로 번역이 되었고, 이제 섭론 학파의 중심 텍스트가 되었습니다. 상스크리트 원본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주석과 함께 티베트와 중국어 번역본이 이제 있고, 두 가지 이제 그 논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내용을 한번 보면, 아상가의 마하야나 상그라 expound the major doctrines of the Mahayana Yoga Chara School, such as the Alaya Vinana, Alaya Vizna, storehouse consciousness, the three forms of existence, five paths, and Dhammakaya. 이제 또 이제 이론이 점점 더 이제 복잡해지면서 이제 심화되지요. 아상가의 무착의 섭대승론은 알라야 비즈나, 알라야 비즈나, 비즈나나, 비즈나나, 알라야 비즈나나. 이게 이제 팔식. 팔식이 이제, 이게 다 이제 유식계통의 이제 이론이죠. 또 세 가지 형태의 존재, 다섯 가지 뭐, 이게 이제 십지론인데, 및 담마가야 법신과 같은 대승 요가차라, 대승 그 유식학파의 주요 교리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유식 유가 행파와 법장종에서 일체 존재, 즉 우주 전체 및 우리 모든 개별 존재의 세 가지 상태 또는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변계 소집성, 또 의타기성,
원성 실성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성질의 교의는 유식 유가 행파와 법상 등 매우 중요한 근본 교의 중에 이제 하나이다. 그리고 대승론이라는 것은 마야나 상가라는 죄송합니다. 아, Discourse on the Perfection of Consciousness only. 이건 무슨 말이에요? Discourse. 응? 담론이다 이거예요. On the Perfection of. 유식에 대한 완벽한 어떤 그 담론이다. 그러니까 대승을 포섭한 논이라는 뜻으로 대승의 뜻을 갖다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무착이 저술한 대승불교의 논선이다. 무착은 중기 대승불교의 유가 행파 유식설의 입장에서 이에 앞선 반야경이나 용수의 공간불교의 사상과 유가 행파의 근본 경전인 해심밀경과 미륵의 중변 불변론 대승 장엄경론 등의 유가 불교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이들을 하나의 체계로 조직하여 대승불교 개론서라고 할 수 있는 섭대승론을 저술하였다. 이 책은 산스크리트의 원본이 없으며 한역 3번과 태베트역이 현존한다. 중국 불교의 섭론종은 섭대승론의 진재역에 의한 논종이다. 그러니까 이 중요하죠. 섭대승론도 우리가 꼭 읽어야 지금 이 맥락이 잡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대승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섭대승론을 읽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반야경이나 용수의 공간불교라든지 요가차라 유식의 근본인 근본경이 해심밀경과 미륵의 중변불변론 등 이런 것을 다 포괄해서 말하자면 저술한 것이 섭대승론이다 이런 얘기고 섭대승론의 내용은 대승불교의 영향을 열 가지 항목으로 하고 항목의 한 장도 모두 열 장으로 되어 있다. 각 장의 내용이 다르다. 지금 그리고 이제 그 1장은 제법의 근본으로서 근본식인 알라야식을 고찰하고 있다. 그 다음에 2장은 알라야식의 대상인 제법을 생각하면서 삼성으로 나누고 기술하고 있다. 유식의 이치를 깨닫는 실천으로서 유식관을 기술하고 있다. 보살의 실천으로서 육바람행을 기술하고 있다. 보살의 수행괴이로서의 십지를 기술하고 있다. 그 다음에 대승계를 기술하고 있다. 여러 가지 삼매의 수행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유식의 이치를 체득하는 보살의 무분별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무주처열반, 중생구제를 위한 자비심에서 생사의 교계 내려온 보살이 처하는 이상적인 경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부처의 지혜의 여러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섭대승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승불교의 개요다. 개요. Outline of Mahayana Buddhism. 이 지금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이 이런 걸 건너뛰어버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상자부에 대한 것도 무시해버리고 또 이 뭐 설일체육이랄지 지금 비바사론이랄지 구사론이랄지 그 다음에 이 섭대승론 같은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무슨 뭐 선불교만 얘기해버린다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론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하든 교를 하든 연부를 하든 이런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이제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 거쳐야만이 불교가 이제 체계가 쓰는 겁니다. 체계.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지만은 상자부의 초기 경전도 읽어야 되고 또 쭉 이렇게 발전하는 이 과정에서 비바사론이라든지 구사론이라든지 섭대승론을 읽어야만이 다음 단계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불교 철학이라는 것이 무조건 뭐 금방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쭉 기초부터 쌓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무조건 뭐 소승을 갖다 폄하하고 말이지. 낮게 봐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자꾸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지 금방 그거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영어로 이제 해보는 겁니다. 영어로.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은
아, 외국의 뭐 학자는 물론이지만 일반 그 서양의 지금 불자들은 대단합니다. 이런 과정을 다 거쳐요, 그 사람들은. 다 읽어버려요. 읽어버리고 이제 명상에 집중하고 이제 또 학자들은 연구를 강론에 들어가서 이제 연구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것을 대충 아웃라인이라도 알아야 뭐 대화가 될거 아닙니까? 대화가. 대화가. 아, 미얀마 같은 데 가면 아비담마가 대단해요, 아비담마.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쪽 사람들은 이 대승에 대해서 좀 약하지만은 대승이라든지 뭐 선불교라든지 이런 게좀 약하지만은 이것이 아주 불교의 기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영어로 이해하고 표현하고 어느 정도 그래도 대화를 해야 아 그런 게 있구나. 아 이렇게 돼야 뭐 이게 소통이 되고 이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전혀 그냥 무시해 버리면은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불교는 지금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남방 불교의 그 경전원은 이제 빨리어고 또 그다음에 이제 대승 불교는 이제 산스크리트어고 또그또 티베트 그다음에 이제 한문 이런 것은 뭐 기본적인 것이고 또 이제 그 후에 뭐 일본에서 또 연구가 많이 됐었죠 불교학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영어다 영어를 어느 정도 좀 해야만이 소통이 되고 이제 그 불교 포교사랄지 법사랄지 뭐 스님들랄지 좀 공부를 해야만이 이 소통이 되고 결국은 뭐냐 우리나라 불교를 세계화하기 위해서 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걸 상식적으로 알고 또 어떤 체계적인 지식이 있어야만이 한국 불교를 갖다가 말하자면 포교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in English, Buddhist studies in English, 영어로 불교학을 한다. 불교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불교 영어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경을 강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또 논을 지금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간 유식에 대해서 좀더 이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위나야, 그 다음에 율에 대해서 또 해야 돼요, 율. 그래서 오늘 이제 섭대승론 3강을 이제 뭐 했습니다. 간단합니다만은.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